내 눈앞을 보였잖아. 한 번도 보지 못한 볼을 쳐야 되는 거. 한 번도 보지 못한 볼을. 일찍 한국 미국에 들어와서 음식 같은 건 최대한 주말에만 한식 먹으려고, 평일에는 최대한 현지 음식 먹으려고, 최대한 그냥 한식 안 먹고 그냥 쿠퍼도 먹고 햄버거 이런 건 안 먹고. 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좀 드시는 편이시고. 그렇죠? 근데 주말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옛날에는 이제 다리를 이만큼 벌렸잖아요. 허리 크죠? 아, 안녕하세요. 네. 이만큼 이고 안녕하세요. 팔도 여기에 있었다면 시작 자체가 테이크백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이게 팔도 낮추고 이렇게 바뀌었죠. 딱 봐도 바뀌지가 않죠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화성이 형이 96마일부터 103마일까지의 공을 올 시즌에 270몇 개인가 받더라고요. 저는 사실 올해 96마일에서 103마일의 공을 한 4개? 5개? 네, 진짜밖에 못 받거든요.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볼을 쳐야 되는 건데, 뭐, 잘 적응을 하려고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고, 네, 또 저한테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라면은 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,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아까 타격감 보여줬을 때 좀 네. 좁혀졌잖아요. 네. 그러면 오히려 좀 무게중심이 잘 이렇게 안 실리는 거 아닌가요? 저 잘 몰라가지고. 우선 공이 빨라질수록 투수에게서 날아오는 공의 힘이 강력하거든요.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서 날아오는 이 힘이 더 세가지고 투수가 이제 던진 그 힘을 제가 그 힘을 이용만 하면 되는 거여서 별로 막 제가 굳이 힘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빠던을 원래 하는 선수도 아니고, 아 물론 포스트 시즌 때는 포스트 시즌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팀 분위기 끌어올리고 그런 거 이제 차원에서 한 적은 있는데, 원래 평소에 잘 하진 않고 그냥 또 화성이 형도 미국에 오면은 무조건 변화를 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만약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바꾸는 것보다 가기 전부터 바꿔서 좀 정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, 또 그리고 올 시즌도 저한테 작년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파워가 약할 수도 있는 거고 빠른 볼에 약할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도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 생각해서 예, 뭐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. 당연히 우승이고 우승 말고는 뭐 딱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